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2013년 3월 9일 시행된 기출문제 제1과목 컴퓨터 일반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CPU가 중앙처리장치가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처리장치가 프로그램의 명령어를 수행하는 중에 산술 및 논리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로 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연산의 중심이 되는 레지스터, 바로 누산기라고 하죠. ACC Accumulator의 약자. ACC, 자, 뭐 약자까지는 모르셔도 아무튼 ACC 또는 뭐 AC 이렇게도 나타내고요. 그래서 연산의 중심이 되는 레지스터는 누산기다.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긴 또 AC로 나타냈네. 맞네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있는 주소 레지스터는 MAR,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거든요. 그러니까 어드레스, 주소를 기억해주는 레지스터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세 번째 있는 명령 레지스터 IR, instruction, 그런 명령이라는 뜻이 있고, 레지스터 IR, 명령을 기억하는 레지스터죠. 네 번째, 프로그램 카운터 같은 경우는 이제 PC가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고 프로그램 카운터예요. 그래서 얘는 다음에 실행할, 다실 명령의 뭐를 기억하고 있어요? 얘도 주소예요. 그래서 다실 명주,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주소를 기억한다. 프로그램 카운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얘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프로그램 카운터, 다실 명주,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주소다. 1번의 정답은 연산의 중심이 되는 레지스터, 바로 ACC 누산기 2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의 로컬 영역 연결 속성, 어서 이제 그 IP 설정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 장에서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 구성 요소를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그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용 클라이언트, CLIENT, 클라이언트라는 거는 그 변호사를 찾아간 그런 그 의뢰인, 뭔가를 갖다가 이제 요구하는 사람을 갖다 클라이언트라 그래요. 그래서 그 로컬 영역 속성 들어가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용 클라이언트가 보여요. 맞고요.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용 파일 및 프린터 공유도 있고, 얘도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그 인터넷 프로토콜 TCP/IP. 그래서 1, 2, 3번은 다 있어요. 들어가서 보시면. 네 번째는 인터넷 방화벽은 해당되지 않죠. 여기서는 그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윈도우 방화벽은 이제 제어판에 들어가시면은 윈도우즈 방화벽이라고 있어요. 네, 정답은 4번이다. 3번, 다음 중 랜에 연결된 컴퓨터에서 고정 IP 주소로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설정해야 할 인터넷 프로토콜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고정 IP라는 건 이제 붙박이죠. 첫 번째, IP 주소, 또 게이트웨이 주소라든가 DNS 서버 주소는 다 해당이 돼요. 이게 바로 이제 고정 IP로 가기 위해서 설정해 줘야 되는 항목들인데, 네 번째는 DHCP 서버 주소는요, 이 문제는 고정 IP 주소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라는 반대로 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3호 같은 문제는 이 DHCP만 가지고도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DHCP는 이 D가 다이나믹이거든요. 다이나믹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동적인, 그죠? 그래서 얘는 유동 IP, 움직이는 IP, 동적 IP를 설정해 줄 때 뭐냐? 그때 쓰는 서버가 무엇이냐? 이렇게 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DHCP입니다. Dynamic Host. 그죠? CP는 이제 Configuration, 구성이란 뜻이고 P는 프로토콜이고요. 그래서 DHCP에 이 D만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Dynamic, 동적 IP 할 때는 바로 DHCP 서버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문제는 동적 IP 주소는 어떤 서버를 쓰느냐? 바로 DHCP.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4번 올라가야 되네요. 올라 가겠습니다. 4번 문제. 다음 중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 화면이나 실제 영상의 문자나 그래픽과 같은 가상의 3차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겹쳐 보여주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기술을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그 어떤 시사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둔하셨던 분들은 많이 틀리셨어요. 근데 문제 안에 실은 답이 있거든요. 가상의 3차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겹쳐서 보여준다. 그죠? 뭐 가상장치 인터페이스, 말은 잘 만들어냈어요. 가상현실 모델, 이 버추얼 리얼리티 모델링 랭귀지라는 거는 여러분들 얘하고 상관이 없죠. 증강현실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AR인데 어규멘티드 리얼리티 약자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증강현실이고요. 이게 이제 뭐 시사적인 용어로 원래 얼리 어답터들 뭐 새로운 거, 새로운 용어 그런 거 아주 막 관심 있는 분들은 잘 맞추셨어요. 그 이 A가 뭐냐면
AUG, argumented. 이거 약자거든요. 아규멘트가 무슨 뜻이냐면요, 늘리다, 증가시키다. 아규멘티드 그러면 증가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증강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 R은 리얼리티. 그래서 그 눈으로 보는 현실 화면 또는 실제 영상의 문자나 그래픽과 같은 가상의 3차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겹쳐서 보여주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기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제 만나게 될 기술, 그 기술들이죠. 4번의 정답은 증강현실 AR이 되는 거고, 4번에 있는 주문형 비디오 온 디맨드, 그죠? 주문해서 비디오 보겠다라는 뜻이고, 온 디맨드 요구하면, 그죠? 5번, 다음 중 7개의 데이터 비트와 1개의 페리트 비트를 사용합니다. 128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코드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BCD 코드는 6비트죠? 그래서 2의 6승 64문자 표현이 가능하고, 아세키 77 맞게 통신도 못해 우리 암기 속소 아세키 아스키 아스키 아스키. 그러면 일본 발음 비슷하지 하지만 일본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아메리카 스탠다드 코드입니다. 아메리카 스탠다드 코드 뭐하기 위한 포 인포메이션 있던 체인지. 그래서 미국 표준 코드고요. 그 다음에 아세키 77 맞게 7비트고요. 통신도 못해 통신에 이용이 돼요. 그 다음에 2의 7승은요 128. 그러면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근데 조심하시게 뭐냐면 7개 데이터 비트 1개 페리트 합쳐서 8비트 아닙니까? 합치면 8비트지만 합치면 안 되죠. 여기서는요. 얘가 갖고 있는 고유의 비트는 7비트예요. 그러니까 아스키 아세키 77 맞게 아스키는 7비트 됐죠. 근데 어떤 분이 이제 ABCD가 ABCD 코드가 8비트거든요. 그래서 2의 8승 256개 표현이 가능한데 7개 데이터 비트 1개 페리트 비트 합치니까 8비트? 그럼 ABCD 코드가 8비트니까 얘가 정답?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또 결정적인 힌트 118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ABCD는 2의 8승 256개지 않습니까? 그죠? 자, 유니코드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 2바이트에요. 유니코드는 조심하시고. 또 세계 각국의 다양한 언어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유니코드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6번 다음 중 디지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의 그 파일에 저작권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삽입된 특정한 그 비트 패턴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정보를 사람이 우리가 식별할 수 없게끔 어떤 특정한 패턴을 갖다가 비트 패턴을 갖다가 넣어놨다. 정답은요 바로 디지털 워터마크죠. 6번의 정답 2번이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요즘 보안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입이 되고 있죠. 디지털 워터마크. 뭐 1번에는 디지털 기록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또 인증서 그럴듯해 보이죠. 서명 다 해당되지 않고 디지털 워터마크 정의 그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7번 다음 중 호스트의 IP 주소를 호스트와 연결된 그 네트워크 접속 장치의 물리적인 주소로 번역해주는 프로토콜 무엇인가? 정답은요 그 ARP죠. ARP. 그러니까 IP 주소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주소, 어드레스, 그죠? 레졸루션 결정해 주는 거고 해결해 주는 거고, 그다음 P는 프로토콜. 여기 프로토콜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ARP고, 그거의 반대 개념이 바로 리버스를 써서 RARP. 이것도 또 시험 문제 간혹 튀어나오기 때문에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물리적인 주소로 번역해 주는 건 ARP. 주소, 어드레스 이것만 알고 가셔도 프로토콜의 P. 그러니까 이 번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리졸루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자, 8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계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그 컴퓨터를 공유하는 각 사용자별로 윈도우즈를 설정, 또 고유한 계정 이름, 그림 및 암호를 선택하고 그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다른 설정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사용자 계정이라는 건 이제 계정을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별도로 작업을 하겠다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 개인 파일 즐겨 찾는 웹사이트 목록 및 최근 방문한 그 웹사이트 목록을 사용자별로 관리할 수 있다. 얘도 이제 같은 개념이고. 세 번째, 관리자 계정을 가진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그 암호를 임의로 변경하게 되면, 왜냐하면 이제 관리자 계정 같은 경우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유저의 암호를 갖다 임의로 변경했다 이거죠. 그 변경하게 되면 해당 사용자는 웹사이트 또는 그 네트워크 리소스에 대한 저장된 암호 및 개인 인증서를 모두 잃게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변경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번째, 사용자별로 로그온해서 작성된 문서는 작성자는 다르지만 같은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므로 동일한 위치에 내 문서 폴더에 저장된다. 이러면은 뭐하러 위에 지금 1, 2, 3번 뭐하러 지금 주가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그죠? 동일한 위치에 내 폴더에 저장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8번의 정답은 4번. 9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윈도우 탐색기 창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 문제는 지난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 풀었던 문제인데, 1번 탐색창의 폴더 영역과 파일 영역의 크기를 조절하려면 양쪽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좌우로 드래그 해준다 맞고요. 뭐 기억나시죠? 두 번째, 탐색창의 폴더 영역에서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숫자 키패드의 슬래시 키가 아니고 이제 더하기 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선택된 폴더의 모든 하이 폴더를 표시해준다. 슬래시가 아니고 이제 더하기 키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똑같아요. 지난 기출문제 시간에 풀었던 문제하고, 탐색창의 폴더 영역에서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그 왼쪽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그 선택된 폴더가 열려있을 때는 닫히게 되는 거고, 또 닫혀있을 때는 상위 폴더로 가요. 네 번째, 탐색창의 폴더 영역에서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상위 폴더가 선택된다. 맞습니다. 9번의 정답 2번. 10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 7의 전원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전원 옵션. 제어판의 전원 옵션에서 설정해 준다. 뭐 이건 뭐 당연히 그냥 전원 옵션이니까 전원 옵션이고요. 두 번째, 디스플레이 끄기 시간 설정 가능하고요. 세 번째, 전원 단추 정의 및 절전 모드 해제 시 암호 보호 설정. 이거 암호 보호 설정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번째, 컴퓨터를 절전 모드로 설정했을 때 시간 설정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정하므로 사용자는 설정할 수 없다. 그러면 전원 옵션이 아니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번의 정답 4번이고요. 11번 가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네, 위로. 자바 언어다. 옳지 않은 거. 자바 언어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객체 지향 언어로 추상화, 그 다음에 상속화, 물려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다형성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이거 여러분들 추상, 상속, 다형 문제 보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두 번째, 인터프리터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은 그렇죠, LISP, LISP라든가 또는 스노볼 이런 언어가 있죠. NOBOL.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네트워크 환경에서 분산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특징이죠. 자바의 특징.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로 얘예요. 시험 문제 얘는 얘만 잘 나와요. 또 특정 컴퓨터의 구조와 아키텍처와는 상관없이 무관한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라는 걸 써요. 누가요? 자바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 컴퓨터 구조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플랫폼이 독립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 사용, 그래서 특정 컴퓨터 구조와 상관없음,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플랫폼이 독립적임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바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 사용, 플랫폼이 독립적, 무슨 의미? 특정 컴퓨터 구조와 상관없음,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12번 가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프린터 설치 과정이다. 올바른 순서대로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A, B, C, D, E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의 보기는요 보통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가면서 나중에 하나가 틀려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 C, D, B 그죠? 이런 문제는 처음 봤습니다. 아무튼 가요. 프린터 설치하는 과정인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프린터 같은 거 설치할 때 제어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면 제어판이 들어가 있는 거 찾을게요. C번이 먼저 있네요. 제어판에 장치 및 프린터에서 프린터 추가를 클릭한다. 이게 제일 먼저죠. 그죠? 제어판 가서. 그럼 C가 제일 먼저면 정답은 이제 바로 이제 2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좀 찝찝해요. 이건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마지막 거 보세요. 또 마지막은요, 전부 다 E예요. 기본 프린터 설정 및 테스트 페이지 인쇄. 우리 프린터 설치해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테스트 페이지 인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C를 시작해서 E를 끝나는 거 찾으면 바로 끝나는 거죠, 정답이. 그러니까 정답 2번 맞고요. 그러다 한번 봐야 되겠죠? 그 다음 B예요. 제어판 들어가서 프린터 추가 눌렀습니다. 그 다음 B는요, 설치할 프린터의 유형 선택해야 되겠죠. 왜 프린터 추가 눌렀으니까 설치할 프린터 유형 선택. 그 유형은 로컬,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 그다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요. 그 다음에 A, 프린터 포트를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 남는 거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그 드라이브 설치한 다음에 프린터 이름 주고, 그죠? 공유할지 안 할지 설정해 주고. 그래서 C, B, A, D, E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13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보안 모든 과정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유통, 보안 아주 그냥 뭐 시리즈로 정의별로 나오죠. 21, MPEG 21이 정답이죠. 13번이 정답, 4번이고요.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보안 그러면 21, 뭐 지난 시간에도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기출문제 시간에도. 14번 그 프린터의 인쇄 관리자 창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인쇄 대기열에 있는 문서의 인쇄를 갖다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뭐 그래서 당연히 그 인쇄 관리자 창을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서 취소를 선택하게 되면 일시 중지가 취소돼요. 문서 취소인데 왜 일시 중지가 취소되죠? 그건 아니죠. 문서 인쇄가 취소되는 거지 일시 중지가 취소되는 건 아니다. 14번의 정답 2번이고요. 세 번째, 현재 인쇄가 수행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문서의 인쇄 명령을 하게 되면 그 큐에 사인 인쇄 대기열에 큐에 추가되는 거죠. 맞고. 네 번째, 인쇄 대기열에 있는 문서의 인쇄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대기열에 있으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죠. 14번의 정답 2번이고요. 1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데이터 전송의 정확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라우터를 사용한다. 그 LOUTR 라우터 말씀드렸었죠. 라우터 하면 무슨 단어가 튀어나와야 돼요?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 준다 말씀드렸었죠. 데이터의 전송의 정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게 아니고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 주기 위한 게 바로 라우터예요.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 1번이 틀렸네요. 두 번째, 디지털 데이터의 감쇠 나왔네요. 감쇠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거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리피터라고 답이 나오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감쇠 얘기 나왔는데 아무 말씀 없고 그냥 가만 계신 분들은 공부 안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맴매 혼나셔야 됩니다. 그죠? 리피터가 튀어나와야 돼요. 지난 기출문제 시간에 제가 강조해 드렸잖아요. 감쇠, 그죠? 출력을 높여서 또 증폭시켜줘야 된다. 리피터. 세 번째, 아날로그 데이터의 감쇠 현상을 복원하기 위해서 증폭키, 빠르게 증폭기, 바로 리피터의 개념이고, 모뎀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그래서 변복주 장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를 상호 변환해 주는 기능을 갖는다. 이 모뎀이라는 게 이제 요즘은 좀 무색해졌죠. 우리가 전화선을 써서 인터넷을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자, 아무튼 15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16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네트워크 상에 공유된 프린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공유된 프린터와 연결된 컴퓨터는 항상 켜져 있어야 네트워크 상의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 공유되어 있는 프린터, 그렇죠? 켜져 있어야지만 되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꺼져 있어도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프린터에 이제 랜카드가 장착이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꺼져 있어도 상관없지만 이 문제에서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유된 프린터 연결됐다. 그 컴퓨터 켜져 있어야지만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프린터가 USB 그 우리 여기 직렬, 아까 지난 기출 문제 시간에 범용이라 그 병렬로 해가지고 틀렸었어요. 맞죠? 기억나시죠? 모델인 경우에는 연결하면 윈도우즈에서 자동으로 검색하지 못한다. 이거요, 윈도우즈 7은요 특히나 그 프린터기가 USB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의 정답 2번입니다 자, 3번, 4번 맞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프린터의 공유를 원한다면 장치 및 프린터를 클릭해라. 그 다음에 공유할 프린터의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그 프린터 속성, 맞아요. 그래서 공유 탭에서 공유 체크해주면 돼요. 맞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좀 알고 가시고요. 네 번째, 한 대의 컴퓨터에 동일한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그 공유된 프린터를 여러 대 설정할 수 있다. 그렇죠. 설정 가능하지만요. 기본 프린터는 한 대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6번의 정답 2번이고요. 17번 가겠습니다. 펌웨어.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펌웨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오랜만에 옳은 게 나왔네요. 자, 펌이라는 거. 그 FIRM, 펌. 우리가 그 무슨 로펌이라고 그러죠. 로펌. 두 개가 이렇게 합쳐 있는 개념인데 여기서는 이제 펌이라는 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게
폼이고요. 그다음 웨어라는 건 제품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건데 뭐냐면 그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화 한 거예요. SW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화했다. 화. 뭐뭐처럼 만들었다 이런 뜻인데 그 롬에다가 이제 보통 고정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겠습니다. 하드웨어의 교체 없이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시스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펌웨어 그대로 설명이네요. 하드웨어를 교체할 필요 없어요. 롬이라는 것에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함으로 해서 개선시키는 거죠. 17번의 정답 1번이에요. 가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다양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무엇이라 하는가? 이거 지난 시간에 잠깐 보기로 나왔었던 건데 그 사용자가 요구하는 자 요구는 영어로 디맨드거든요. 사용자 요구하는 거니까 온 디맨드가 되는 거죠. 그죠? 디맨드가 요구라는 뜻만 알고 가셔도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서비스니까 이제 비디오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18번에 4번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있는 비디오 컨퍼런스 시스템이라는 건 화상회의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회의하겠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뜻하는 거고 피어투피어 동배간 전송이죠. 동배 시스템. 폴링이라는 거는 좀 어렵긴 한데 그 회선을 제어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송신 데이터가 있니 물어본다라는 거죠. 18번의 정답 4번이고요. 자, 19, 20번 두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인트라넷에 대한 설명이 떠오른 것은 그 인트라넷이라는 거 이 인의 IN만 좀 알고 가세요. 인이 무슨 뜻이에요? 몸 안이란 뜻이죠. 회사 안에서 자기들끼리 연결하는 게 인트라넷이고요. 그 다음 엑스트라넷 바깥으로 연결하는 개념이에요. 가겠습니다. 옳은 것은 음성이나 비디오 등의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에 적합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그 역의 작업을 수행하는 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다시 반대로 하는 건 모뎀이죠. 모뎀 그 변복적이고 얘 뭐 해당되지 않고요. 두 번째 기업체라든가 연구소 등 조직 내부의 인 내부의 각종 업무를 그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손쉬운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 조직 내부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내부가 아니고 바깥쪽으로 간다 그러면 엑스트라넷이 되는 거예요. 반대 개념은 엑스트라넷. 20번 마지막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운영체제의 운영방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지역적으로 여러 개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작업을 분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것도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분담 처리하는 건 뭐예요? 분산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의 부담을 줄이며 일부의 시스템 고장 시에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일부 시스템이 고장 났어요. 그래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저 분산 투자한다 그러죠. 그 무슨 뭐 증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금융에서 나오는 용어. 분산 투자. 한 군데 투자했다가 그거 망가지면 그냥 모두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산해서 투자해버리면 하나가 뭐 문제가 되더라도 뭐 크게 좌우되지 않죠. 바로 이게 그 얘기죠. 일부 시스템이 고장 시에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여기가 좀 어렵지만 작업을 분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럼 분담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분산. 그죠? 정답은 20번에 분산 처리 시스템. TSS 시간을 쪼개는 거죠.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고 다중 처리라는 거는 멀티 프로세싱 CPU가 두 개 이상. 그죠? 두 개 이상. 사람으로 친다면 머리가 두 개. 근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컴퓨터는 가능해요. 다중 프로그래밍 CPU가 한 개. CPU가 한 개고 프로그램이 여러 개. 이거 여러분들 그 차이점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또 기출 문제 컴퓨터 일반 20문제 풀이해 드렸습니다. 다음 스프레드시트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